한국 여자배구 대표팀과의 올림픽 4강전을 앞둔 브라질 대표팀에서 도핑 적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6일 현지 매체에서는 브라질 여자배구 대표팀의 탄다라 카이셰타 선수가 도핑 적발로 올림픽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탄다라는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한국전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위원회는 브라질 도핑 관리국에서 탄다라의 교정 위반 통지를 받았다. 탄다라는 바로 귀국한다. 6일 열리는 한국과 올림픽 준결승전에 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탄다라는 올림픽 개막 이전인 지난달 7일 브라질 사콰레마의 배구 훈련장에서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이후 금지 약물 반응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다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아웃사이드 히터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10득점, 세르비아전에서는 팀 내 최고 득점인 19점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팀 내 독보적인 에이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6일 펼쳐지는 한국과의 4강전의 탄다라의 공백은 꽤나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브라질 팀 선수들의 멘탈에도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6일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 대 브라질 경기가 저녁 9시로 옮겨진 것이 세르비아 미국전의 현지 황금시간 중계 편성 때문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탄다라의 도핑 적발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탄다라가 그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며 이 때문에 도핑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약의 성분으로 도핑에 적발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적발로 브라질 팀 전체에 대한 긴급 도핑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일 오전 11시부터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남은 인원 중 한 명이라도 추가 적발된다면 브라질은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은 여자배구 올림픽 사상 첫 결승행,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 이후 두 번째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바. 특히 한국 여자배구팀의 에이스 김연경의 마지막 올림픽으로 기록될 도쿄올림픽에서 국민적 응원을 받으며 순항 중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